그래서 오늘 좀 파격적인 네네.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아, 뭐였지? 뭔 소리지? 평생 무료. 어? 평생 무료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얼개빵 타령입니다. 제가 오늘 누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이유는 너무 편하게 잤다. 너무 편하게 잘 잤어. 매트리스 광고 때문에 제가 지금 누워있는 이 매트리스는 럼멜 매트리스인데요. 럼멜 매트리스는 독일 제품이어서 되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운동 끝나고 허리나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예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요. 제가 요번에 이제 신혼집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이제 매트리스를 협찬받게 되었는데 너무 만족해요. 또 이 럼멜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차붐근 감독님께서 공식으로 이제 광고나 전속 모델로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너무 편해서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다는 점으로 자 일어나서 오늘도 저의 하루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럼멜 매트리스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저의 하루는 3프로 형님들의 그 경제 뉴스를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체육관 2호점을 냈어요. 2호점을 낸 곳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네. 김 관장님. 네. 출발합니다잉. 알았어요. 천천히 움직이셔요. 알았어. 네, 여러분들. 청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청주에도 그 데드포인트 청주 레슬링을 이제 오픈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뭐 필요한 부분들 뭐 이렇게 좀 싸들고 청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강남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잖아요. 근데 세미나를 진행할 때 부산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뭐 광주에서도 오시고 이제 전국에서 다들 오셨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할 수 있게 이제 청주에서도 이제 가끔 세미나를 할 예정이에요. 청주 레슬링도 마찬가지로 레슬링을 기반으로 한 MMA 체육관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와 같은 결의 레슬링 지도 방향을 가지고 있는 코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청주로 가서 강남전과 비슷하게 꾸며졌는지 혹은 느낌은 비슷한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드디어 왔습니다. 4층. 와우. 와우. 청주 레슬링. 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저 오늘 또 이게 방금 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야, 이거 많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아, 또. 이것도 똑같은데? 네.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청주 레슬링. 네. 참 데드포인트. 아니, 엄청 넓네. 네, 또, 청주 또, 최고의 시설로.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제, 친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레슬링을 했었어가지고, 네. 네, 저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네. 아마 레슬링을 지도해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네네.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 그 유튜브 댓글에도 항상 댓글을 다르셔. 부산은 없나요? 네. 대전은 없나요? 맞아요. 청주는 없나요? 맞아요. 그래서 청주를. 그래서 청주에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으니까 와야 돼요. 느낌 비슷하단 말이야. 네. 여기는 단지 데드포인트인데 청주 레슬링인 것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파격적인 네네네.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아, 뭐였지? 뭔 소리지? 평생 무료. 평생 무료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주신 분들은 평생 무료. 저도 혹시 조혈모세포 기증을 기증 안 했잖아요. 저 했습니다. 기증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기증해야 돼. 아, 기증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기증을 하려면 이제 정보를 막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컨텐츠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증을 하면 이런 체육관도 평생 무료인 그런 혜택도 있구나. 기증을 내가 잘했구나라는 이제 뭐 그런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맞죠. 청주에 계신 기증해 주신 분들 네. 오시면 됩니다. 한 생명을 살렸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시 건강을 되찾아주는. 그렇죠. 뭐로? 레슬링으로. 레슬링으로. 그렇죠. 레슬링으로. 네, 청주 레슬링에서.